자, 저 메일을 지나고 방향벡터가 2,2,1인 직선과 구점을 지나는 직선 M이 있을 때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래. 일단은 L을 한번 구해보자고. L은 방향벡터가 어디 때? 2,2,1이래요. 그 다음은 한 점은 5를 지나니까 X 빼기 5, Y 빼기 3, Z 플러스 2고요. 그 다음 M은 두 점을 지난다고 하니까 여기서 두 점 지나면 우리가 뭐야 수원이나 이런 데서는 뭐랬지 기울기를 구했잖아 맞나 중2 때도 그럼 여기서는 방향벡터로 구하는 거야 방향벡터를 이렇게 빼지 말고 여기서 4에서 2를 빼자고 CB 벡터로 구하자 그럼 방향벡터가 뭐다 여기서 빼면 2고요 마이너스 1이고 빼면 마이너스 2잖아 그 다음은 한 점을 0이 들어간 쪽이 좀 나을 것 같다. 요걸 할게요. 그래서 x 빼기 2, y, z 빼기 1.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요 두 직선 어때요? 평행하지가 않지? 방향벡터가 다르니까. 그럼 이건 뭔데? 만날까요? 만나면 두 직선 사이 거리는 0일 거니까 만나지 않을 거잖아. 그러면 고인 위치에 있지. 그럼 고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 거리야. 고인 위치에 이렇게. 그럴 때 이 위의 점을 p 여기를 Q로 잡았을 때 이 PQ가 요 직선과도 수직이고 이 직선과도 수직일 거야. 그럴 때 고고대는 PQ를 찾으면 돼. 외우게 되는. 자 그러면 일단 P점의 좌표를 표현하자고요. P점은 이건 매개변수 T로 놓으면 되니까 2T 플러스 5, 2T 플러스 3, T 빼기 2고요. Q점은 요걸 S로 놓을게. 그러면 2s 플러스 2,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s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pq 벡터가 수직일 거예요. 뭐하고 여기에 있는 방향 벡터 얼마? 2, 2,1과 또 pq 벡터가 뭐와 수직이야?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하고 수직일 거다. 그럼 내적이 0이다 해서 구하면 되지. 야. 자, 그러면 일단 PQ 벡터를 구해야지. PQ 벡터는 여기서 빼니까 2S 빼기 2T 빼기 3이고요.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T 빼기 3이고 마이너스 2S 빼기 T 플러스 3이에요. PQ하고 얘를 내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수직이니까 내적하면 이거 2배 하잖아. 2배에 2S 빼기 2T 빼기 3 플러스 2배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T 빼기 3 더하기 마이너스 2S 빼기 T 더하기 3이 0이야. 계산하면 요거 하면은 마이너스 4S 4S 오라 0인가? 고맙게 맞죠?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마이너스 2S 마이너스 2S 4S 0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 숫자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는 뭐라? T는 마이너스 1이네. T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 밑에 거로 하면은 2배에 얼마? 2S 빼기 2T 빼기 3 빼기 마이너스 S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배에 마이너스 2S 빼기 T 더하기 3이 0이야. 자 그럼 여기가 4S 4S S니까 9S 마이너스 4T 플러스 마이너스 4T 플러스 2T 플러스 2T 뭐라 0이네 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9는 S는 1이에요 자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니까 PQ 벡터로 구했대고 P점 좌표, Q점 좌표로 대입하면 나오고 두 점 사이 거리 구했대고 PQ 벡터의 크기를 구했대니까 여기 찍어놓잖아요. 마이너스 1과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 1과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4, 1이네요. 1과 마이너스 1 하면은 1,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고 1로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3이니까 얼마고? 3이네? 맞나? 자, 다시요.
3. G1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라면 플러스 1, 3이니까 4. 2잖아, 2. 2 맞나? 잠깐만, 4. 2. 그래서 PQ 벡터의 크기는 이게 우리 두 점 사이, 뭐야, 직선 둘 사이 거리잖아요. 루트 1 더하기 4 더하기 4에서 3이 되네. 그래서, 알겠네, 여기 얼마? 이게 3이라고. 됐나? 직선 둘이가 꼬인 위치에 있을 때, 꼬인 위치 사이에, 꼬인 두 직선 사이에 최단 거리라는 거, 그 구하는 과정은 매개 변수로 놓고 구한다. 다르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지. 어떻게 돼? 요 방향 벡터 둘의 수직인 법선 벡터를 찾고, 그 법선 벡터가 뭐다? 법선 벡터와 P, L 위의 한 점을 잡은 평면을 잡고요. 그 법선 벡터하고 L 위의 한 점을 잡은 평면. 이 말은 L를 포함하는 평면을 잡아요. 근데 L이 뭐라? M과 평행해. 그래서 M 위의 한 점에서 평면까지 거리,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구하면 돼. 잘 이해 안 되지? 한번 잘 고민을 해 보세요.